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5월 25일 날 이제 70회. 자,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벌써 이제 70회가 됐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69회, 70회, 71회, 72회 이렇게 네 차례 치러지는데요. 자, 다음 시험은 8월 달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 이제 총평을 좀 해 보자면 그 뭐 난이도는 뭐 68회나 69회 아주 비슷합니다. 뭐 심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요. 저 뒤에 이제 현대사 쪽 가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에 박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뭐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내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타 주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교과 내용으로 분류하기가 조금 애매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세 문제가 나왔는데, 22번 문제는 뭐냐? 자, 22번 문제는, 그, 유네스코,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그 한국의 산사 있죠. 그 한국의 산사에 나오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 사찰들하고 이제, 그 문화유산, 요걸 이제 연결시키는 내용인데, 뭐, 기타 주제라고 봐도 되고, 뭐, 시대통합이라고 봐도 되고, 어쨌든 이제 교과 내용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31번 문제는 그 조선의 궁궐, 그 대한제국 시기에 정궁이었던 그 경궁, 덕수궁을 묻는 문제가 31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48번 문제는 뭐냐? 요거는 이제 그 뭐 역대 왕조의 사회제도. 자, 요 사회제도를 이제 시대통합 형태로 물은 문제가 48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이제 교과 내용으로 분류하기가 좀 애매한 것은 이렇게 세 문제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도 특징은 현대사가 무려 여덟 문제가 나왔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그 대단원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보통 이제 이번에는 특징이 뭐냐? 대단원 1 있죠. 한국 고대사. 자, 요거는 이제 뭐 이번에도 아홉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가 자, 1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고대사 1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가 아무리 적어도 8문제 나오고 보통 9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고려시대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고려시대가 평상시보다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조선전기, 조선후기를 합쳐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앞에 68회, 69회, 67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요 26문제가 이제 전근대사가 되는 거죠. 전근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근현, 그 한국 근대사, 요게 이제 개화기죠. 요 개화기에서 이제 5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평상시보다, 자, 이번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보통 이제 6문제, 7문제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게 요 일제강점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일제강점기에서 이번에는 8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올 게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통 이제 6문제 또는 7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8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평소보다 여기서 요 단원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현대사 있죠. 자,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한능검에 현대사 문제가 뭐 4문제 또는 5문제 바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현대사 비중이 점점 늘기 시작하더니,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현대사가 6문제 나온다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번엔 또 8문제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 뒷부분에 좀 생소한 게 좀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고르신 분들이 이제 고득점이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현대사 이번에도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3문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총평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손을 대기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 시간에는 제가 요 기타 문제 세 문제 있죠.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 47문제는 본 해설에서 차분차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지만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지금 이제 안정화가 돼서 난도가 아주 일정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수박 거닳기로 공부해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수박 거닳기로 공부해가지고 2급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급이나 2급 확실히 받으려면 그래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 2시간씩. 자, 22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22번 문제. 22번 문제는 그 19년인가에 한국의 산사가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7개 사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충북에 보면 이제 보은법주사가 있습니다. 이 보은법주사 팔상전이 되게 유명하죠. 17세기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설명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 영주 부석사인데, 자, 영주 부석사 하면 고려 후기 건축물이고 이 주심포 양식 베를린 기둥이 잘 나타나 있다.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다가 자 안동 봉정사죠. 역시 고려 후기 불교 건축물이고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라는 합천해인사. 여러분 이 합천해인사에 뭐가 있죠? 맞습니다. 제주대장경,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바로 이 합천해인사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순천선, 그러니까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서남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5번에 무구정광 대다른이경이 발견된 3층 석탑. 이거 석가탑 말하는 거죠. 불국사 3층 탑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31번 문제를 보시면 31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감파천이 언제입니까? 1896년 2월에 고종이 신변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을미사변 몇 달 뒤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요. 자, 여기서 딱 1년 있다가 1897년 2월 달에 덕수궁, 경운궁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몇 달 뒤에 대한제국을 수립하죠. 그래서 이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정국 역할을 합니다. 나중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1907년에 그 고종 황제가 스스로 물러나죠. 그리고 이제 순종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자, 순종 황제가 자, 창덕궁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운궁은 자기 아버지 고종 전 황제, 그러니까 태황제라고 하죠. 이 태황제를 위해서 덕수궁이란 이름을 지어서 바칩니다. 여러분, 이 덕수궁에 가보면 뭐가 있죠? 이제 황실 도서관인 중명전이 있습니다. 이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됐죠. 그다음에 덕수궁 석조전 아주 유명한 건물이죠. 그다음에 이 덕수궁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자, 두 차례 밑소 공동위원회 자, 밑소 공동위원회가 열린 곳이 바로 이 덕수궁이죠. 자,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덕수궁과 관련된 건 1번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동그라미 3번이 이게 창경궁 말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이 이게 경복궁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이게 창덕궁 말하는 겁니다. 창덕궁. 알겠죠? 창덕궁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동궐이라고 하면 궁궐 동쪽,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 동쪽에 있는 궁궐, 창경궁과 창덕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궐이 있고 서궁이 있습니다. 이 서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덕수궁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경희궁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마지막 기타 주제는 어디 있냐? 마지막 기타 주제는 48번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48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이제 뭐 시대통합 문제죠. 자, 역사 속에 있었던 사회보장제도, 사회제도를 묻는 거죠. 고구려 진대법, 고려시대 의창, 그 다음에 제2봉, 그 다음에 자, 조선시대 환곡 사창. 자, 여러분, 환곡과 사창, 사창이라고 하는 건 뭐죠? 면민들, 리민들이 자치적으로 대여국을 운영하는 게 바로 사창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 말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이제 사창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5번에 여러분 이 구제도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제도감, 구국도감. 이거 어느 시대다?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이 고려시대 이제 사회 기관이 바로 이게 구제도감, 구국도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환곡제와 사창제는 이건 조선시대 거죠. 요거 이제 시대 통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교과 내용에 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문제들인데, 지금부터 제가 차분차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뭐 자기가 틀린 문제 위주로, 이렇게 뭐, 바를 옮겨가면서 이제 들으셔도 되고요. 자기가 궁금한 문제 위주로 이제 바를 옮겨가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총평은 이제 요만하고요. 자, 지금 한 문제 한 문제씩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자, 70회 본 해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 1번하고 2번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선사시대 있죠. 자, 그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3번부터 9번까지가, 자, 3번부터 9번까지 요 7문제가 이게 이제 그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고기죠. 자, 여러분 1번 갑니다. 자, 1번 문제는 진짜 3초, 5초 컷이죠? 자,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그 비파형동검이 되겠습니다. 비파형동검이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죠. 1, 2, 3, 4, 5번 중에서 청동기 시대를 고르라는 겁니다.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왔습니다. 2번 문제 가시죠. 자, 2번 문제도 단군, 과하마, 반어피 라고 하는 힌트로 봤을 때 요 나라는 동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에 있었던 초기국가 동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요 3번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 3번 문제는 자, 물론 이제 이게 역사 속에 스토리가 있어요. 자, 지금 문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주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백제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로왕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봤더니가 뭐라고 돼 있냐. 이 이제 고구려 장수한테 왕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문주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왕은 누구겠습니까? 이 문주왕의 아버지. 자, 백제 17대 임금. 바로 이제 계로왕이 되겠습니다. 이 계로왕이 자, 475년입니다. 이제 그 475년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고구려 왕이 장수왕이죠. 자, 고구려가 자,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왕인 계로왕을 죽인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요 태자 문주가 남은 세력을 이끌고 지금의 공주 웅진에서 백제를 재건했죠. 이게 바로 이제 웅진백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이 그 얘기를 말하는 건데 이 문제는 문제 구조가 자, 이 사건의 영향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거 골라야죠.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봐봐요. 동그라미 1번 요거 427년 평양천도 요거 장수왕의 업적 맞죠? 동그라미 4번에 계로왕의 부기국사가 요 사건의 원인 배경 중에 하나죠. 이것도 역시 장수왕 때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동그라미 2번에 이 나제 동맹.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는 이 나제 동맹은 433년에 그 나제 동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결혼 동맹.
보통 우리가 이제 혼인동맹, 결혼동맹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연도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이제 493년입니다. 자, 이때 신라왕이 누구냐? 이때 신라왕이 소지입니다. 소지. 소지. 이때 백제왕이 누구냐? 동성왕입니다. 무령왕 아버지 동성왕. 자, 이때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자, 물론 이제 이 결혼 동맹도 낮의 동맹으로 보죠. 당시 이제 고구려의 압력 때문에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건데, 사실 요거는 낮의 동맹,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로 낮의 동맹이라고 보지만, 자, 요거는 이제, 자, 원래 낮의 동맹보다 60년 뒤입니다. 원래 낮의 동맹이 433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제가 본 관점에서 이 문제는 무턱대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알겠죠? 자, 이런 어떤 배경 스토리, 이런 걸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풀만 하겠지만, 뭐 그런 게 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구리 17대 임금인 소수림왕. 소수림왕의 업적 여러분들이 애우잖아요. 자,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딱 애우잖아요. 정확하게 정답 1번 나옵니다. 뭐 나머지 뭐 2번, 3번, 4번, 5번도 여러분들이 뭐 굳이 분석할 수 있죠. 특히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 이게 왕이 같습니다. 고구려 후기에 영양왕이라고 있어요. 영양왕. 고구려 후기의 왕이 영양왕, 영유왕. 영유왕이 영양왕 동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 영유왕을 시해하고 이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보장왕을 옹립하는데 보장왕이 고구려 마지막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왕, 영유왕, 보장왕 이게 이제 고구려 말기의 임금인데 이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이 이게 전부 영양왕 때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사실 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사신도 벽화, 산수문이 벽돌. 자, 이거 전부 신선사상, 불로장생. 이 전부 이제 도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고구려 말기의 권력자 연계소문이 있습니다. 연계소문. 이거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연계소문이 궁중정변,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영유왕과 자, 다수의 귀족들을 죽이고 이제 대망리지가 돼갖고 이제 고구려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고구려 말기의 권력자죠. 근데 이 연계소문이 뭘 했냐? 자, 도교를 장려했다는 게 있습니다. 도교 장려. 도교 장려 또는 도교 지능이라고 하죠. 왜 했을까?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죠.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귀족들이 불교와 결탁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기존 귀족들의 어떤 기득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불교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도교를 육성했다. 도교를 지원했다. 도교를 장려했다. 누가? 고구려 말기의 권력자 연계소문이.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6번.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한능검은요. 거의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원효의상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원효의상 말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지금 이 사람은 원효대사가 되겠습니다. 뭐 힌트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3번에 무예가를 지어서 자, 백성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모두 원효의 교화 때문이다. 뭐 유명한 사료가 있죠. 불교 대중화에 공헌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원효대사가 되겠습니다. 통일기 무렵 왕으로 따지면 문왕 때, 그때쯤 이제 활약한 승려가 바로 원효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동그라미 5번이 의상대사죠. 동그라미 5번이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자, 여러분 7번 문제는 발해 문제 치고는 좀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지금 봤더니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조영이 누구겠습니까? 발해를 건국한 발해의 첫 번째 임금 고왕.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대조영이죠. 이 대조영이 698년에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발해를 고르란 소리죠. 뭐 쉽게 정답이 여러분들이 4번이 나옵니다.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지방제도를 마련했다.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좋은데 동그라미 3번이 누굴까요? 광평성. 이 광평성은요, 조금 이 단어가 생소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태봉의 권력자, 태봉의 군주, 누굽니까? 궁예. 이 궁예 때 설치한 관서가 되겠습니다. 요걸 나중에 고려가 계승한께 도병마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신라 말에, 자, 신라 말에 육두품, 자, 육두품 출신 삼최라고 있습니다. 삼최. 세 명의 최씨성을 가진 학자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빈칸에 들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은 최치원이죠. 최치원입니다. 여러분 이 최치원은요, 12살에 당나라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18살에 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는 특별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죠. 28살까지 10년 동안 당나라에서 관직살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최치원은 이미 당나라 시절에 자, 문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이제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이제 토황소 경문을 썼다라고 알려진 게 바로 최치원이죠. 됐습니까? 3번이 바로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 선택지 분석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누굽니까? 외교 문서에 능했다는 강수죠. 자, 바로 문망 신문왕 때 활동한 육두품 출신 학자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이건 하왕계 하면 원효 아들인 설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아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요 3번 문제가 조금 묵직했죠. 9번 문제도 약간 묵직합니다. 약간 묵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김경신이 나오고 김주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냐? 신라사 천년 동안 이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이제 가장 이게 주목할 만한 장면이 이게 785년입니다. 785년에 선덕왕, 선덕여왕이 아니에요. 선덕왕, 김양상이 재위 5년 만에 죽자. 자, 여러분 누구? 경신. 김경신이겠죠. 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 다음 이제 VS, 주원. 뭐 당연히 김주원이겠죠. 이 둘이 이제 왕위를 둘러싸고 다투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 주원이 상대 등을 역임한 무혈계 직계혈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 등을 역임했다는 커리어나 그 다음 이제 혈통으로 보나 사실은 이 김주원이 왕위 계승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큰 비가 와서 이제 물이 불어나서 냇물이 불어나갖고 이제 화백회의에 이 김주원이 못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경신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신라의 38대 임금이 누구다? 이 사람이 원성왕이에요. 원성왕 하면 독서삼품가 들어봤죠? 자, 그러면 이 원성왕은 이 사람이 무혈계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했다는 얘기는 이 원성왕 김경신은 무혈계가 아니라는 거죠. 무혈왕 직계 후손이 아니라 내무왕 방계 후손입니다. 신라 하하대는요, 사실상 이 원성왕부터 시작합니다. 쌤, 방금 이 원성왕 앞에 있었던 자, 선덕왕 있잖아요. 이 선덕왕은 약간 좀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고 별난 중에 왕위를 뭐 사실상 차지한 거죠. 근데 이 원성왕은 자, 여러분 뭐라고? 무혈계 직계 후손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 뒤로 이 원성왕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죠. 여러분 그 헌덕왕하고 흥덕왕 들어봤죠? 헌덕왕 때 이제 김원창이 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헌덕왕 동생이 흥덕왕인데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죠. 여러분 이 헌덕왕과 흥덕왕이
요 원성왕보다 한 3, 40년 뒤에 등장하는 임금인데 요 원성왕 손자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라 하대는 원성왕 가계가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자 신라 하대가 시작하는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라에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좀 문제는 좀 쉬워요. 왜? 요 근처에 있는 거 그냥 대충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 그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게 936년입니다. 그런데 그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기 바로 한 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더 이상 종묘사직을 지탱하기 어려워진 신라, 신라의 마지막 임금이 경순왕이죠. 신라가 나라를 들어서 자진해서 고려 왕건한테 기부, 항복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후백제에서 네 분이 생겨서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이 자, 아들들한테 왕위에서 쫓겨나니까 자, 여러분 왕건한테 도망쳐서 의탁을 하죠. 요 견훤의 기부, 신라의 항복, 요게 전부 언제냐? 후삼국 통일 바로 한 해 전에, 935년에 있었습니다. 왜 정답이 3번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처럼 나오면 쉽죠? 자, 선수들. 이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바소자죠. 자, 여러분. 이 소라고 하는 행정단위는 통일신라시대는 이거 없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는 향이나 부곡이라고 하는 행정단위는 있었지만 소는 없었습니다. 고려 때 생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향소부곡은 조선 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없어지죠. 일반 군현으로 승격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려시대를 묻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고려시대 경시서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게 경시서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도 있어요. 조선의 일곱 번째 임금인 세조 때 요 경시서가 이름이 평시서로 바뀌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12번 문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섯 명 고려 승려들이죠. 제일 유명한 승려는 두 명. 자, 의청과 진울. 그 다음에 의청과 진울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4대 광종 때 활약했던 균형.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진울의 제자인 해심. 그 다음에 해심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요새. 이 다섯 명의 승려가 고려 승려면 이거 다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짝짓기가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여러분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고 백년사를 제창했다. 누굽니까? 요새입니다. 원묘국사 요새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누굽니까? 진각국사 해심입니다. 맞죠? 동그라미 4번에 교관겸수. 자, 누가 수행방법으로 제시한 거죠? 의천이죠. 의천이 수행방법으로 교관겸수를 제창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현시본과 십일수라고 하는 향가를 지어서 불교 보급에, 불교 대중화에 큰 족적을 남긴 사대광종 때 승려가 누구죠? 균여대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자, 여러분 13번은 지금 누구죠? 문숙예인 할 때 고려의 15대 임금 숙종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일곱 번째 임금인 세조처럼 고려의 15대 임금인 숙종도 자, 여러분 자기 조카인 헌종의 왕위를 사실상 빼앗았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늘 조심하라 그랬죠. 이 숙종 때부터 이미 저기 뭡니까? 동여진의 준동이
동여진이 우리 국경을 노략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장사 윤간의 건의로 여진정벌을 위해서 별무반을 만든 건 숙종이 만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숙종은 여진정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죠. 숙종의 아들인 예종초에 윤간이 별무반 17만 명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이 일대에다가 구성을 쌓은 겁니다. 오케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문제 한번 갑니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를 봤더니까 이거는 뭐, 지금 뭐죠? 정중부 등이 일으킨, 뭐,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 그렇죠? 자, 무신정변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신정변, 무신정권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무신정변 직후에, 김보당이 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조이총이 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173년에 김보당이 동북면 병마산대, 자,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변란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사가 실패한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듬해 서경 유수였던 조이총이 자, 서경을 거점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조이총의 난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보당의 난 공통점이 있죠. 이 두 개는 무신정변 직후고 반무신난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무신정변 또는 무신정권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답은 4번밖에 없죠. 참고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묘청에 난할 때 묘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묵직한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아닙니다. 간은 지금 뭡니까? 최우가 자 강화도로 옮기니 수도가 흉룡하였다. 자 그 다음에 사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산성과 섬으로 옮겼다. 이게 지금 뭘까요? 강화천도가 나왔습니다. 자 몽골과의 전쟁. 자 몽골이 처음에 쳐들어온 게 1231년입니다. 당시에는 최우 정권이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몽골한테 사실상 무릎을 꿇었죠. 이듬해 1232년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항전태세를 갖추면서 몽골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지금 뭐죠? 이거는 진도를 거점으로 자 여러분 뭡니까? 3년 동안에 저항을 벌인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그러면 삼별초의 항쟁이 뭐죠? 나중에 최씨정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신정권 무너지고 고려 왕실이 주도를 해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니까 즉 무신직공기가 끝나고 원간섭기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삼별초의 항쟁이 나오죠. 요 사이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때가 뭡니까? 맞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몽골과의 전쟁에 결국 무릎을 꿇고 스스로 강화성을 허물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그러자 여기에 반발하면서 삼별초와 저항을 하고 알겠죠? 이게 삼별초의 난이죠. 삼별초의 항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선택지는 심플합니다. 이게 몽골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아줬으면 정답은 쉽게 4번이 나옵니다. 몽골의 2차 침입 때 용인 처인부국에서 승려 김윤우 등이 살리타를 사살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처인부곡 전투가 되겠습니다. 가 바로 직후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16번 문제는 키워드만 잘 발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검령구 이야기가 나와요. 검령구.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봤더니가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공녀 이야기입니다. 공녀. 공녀 선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검령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원간섭기 때
우리 고려가 자주국이 아니라 원래 부마국, 사이국이잖아요. 고려 왕비는 몽골 그 왕실 여자잖아요. 그렇죠? 원나라 공주잖아요. 그런데 원나라 공주가 고려 씹을 와갖고 이제 고려 왕비가 되는데 혼자 오겠냐고. 사속인을 수십 수백 명을 거느리고 오죠. 그 원나라 공주가 거느리는 사속인을 금령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의 권세나 행포가 대단했죠. 일부는 이제 권문세족으로 이제 성장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뭔지 알죠? 이 공녀 때문에 공녀 선발 때문에 설치된 게 뭐 결혼도감이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무슨 조혼 풍습이 뭐 일어나고, 이 전부 이게 원간섭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6번 문제의 포커스는요, 그냥 고려 시대를 고르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동그라미 1번에 최충의 구제학당, 동그라미 2번에 만적의 난, 동그라미 4번에 초조대장경 조판. 사실 이거 전부 고려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고려시대를 물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의 포커스가 원간섭기를 물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17번 문제는 뭐 여기부터 이제 16번까지가 고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부터 자 여기 있는 요 27번까지가 조선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17번 문제를 보시면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뭐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인 태종 말하는 거죠. 이방원,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태종이 되겠습니다. 태종이 1, 2, 3, 4, 5번 중에서 태종이 뭐 했습니까? 자, 문화부를 혁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부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켰죠. 그래서 대신들을 견제하게 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데, 동그라미 3번에 이시의 난 누굽니까? 언제입니까? 조선의 일곱 번째 임금인 세조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 사람은요, 그 세종에게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문신이었습니다. 이 김종서는요, 원래 문신이었습니다. 집현전 문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종한테 이 사람이 발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이 김종서를 자, 보시다시피 뭡니까? 함길도. 자, 병마절제사로 삼아서 두만강 일대에서 이 사람이 거의 한 십수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군육진 중에서 육진을 개척한 사람이죠. 그 다음 이제 이 사람이 자, 세종이 죽고 나서 문종, 단종 때, 실제로 이제 그 단종을 보필하다가 계유정난, 이 계유정난 때 자, 수양대군 일파에 의해서 제거가 됐죠. 이 사람이 쓴 역사서가 이제 바로 고려사절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9번도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문제죠. 자, 홍문관을,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했다. 홍문관의 관원들에게 경련관을 겸하게 했다. 조선의 아홉 번째 임금인 성종이 되겠습니다. 쉽게 정답 3번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다짐을 할게요. 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건립된 건 중종입니다. 그런데 자, 1호부터 12여 년 뒤에 이황의 건의로 소수성원이라고 하는 사액을 받은 건 요건 명종입니다. 요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0번 문제 갑니다. 20번을 봤더니까 첫 번째 줄은 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은 소격서를 혁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소격서를 혁파하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은 이제 현량과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현량과. 이 전부 뭡니까? 조광조의 어떤 도학정치와 관련이 있죠. 실제로 조광조란 이름이 여기 또 나옵니다. 뭐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21번을 봤더니까 지금,
홍계남이 누군지는 잘 모르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홍계남이 누군지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쭉 계속 읽어봅니다. 계속 읽어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고경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조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경명이나 조헌은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을 리가 없어요. 사부님이 이게 고경명이 사부님 직계 조상입니다. 우리 족보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조상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임진왜란한테 이 고경명 부자가 없었으면 자 우리가 전라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호남을 대표하는 의병장이 바로 고경명이죠. 그 다음에 이 조헌이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율곡 이의 제자죠. 충청도 의병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조헌이 되겠습니다. 이 고경명, 조헌 전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훈련도감이죠. 일본군의 그 조총병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중에 창설한 부대가 바로 훈련도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22번은 뭐 제가 그 앞에서 총평하면서도 말씀 좀 드렸고요. 23번. 자, 사실 이 문제 엄청 자주 나옵니다. 대동법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대동법은요. 거의 한 두 번, 한 능검 두 번 치면 한 번 꼴로 대동법 나옵니다. 이 대동법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균역법은 어떠냐? 균역법은 한 능검 한 네 번, 다섯 번 치면 한 문제 꼴로 나옵니다. 균역법보다 대동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이 됐답니다. 광해군 즉위연이죠. 그 다음에 박나베 패단을 막기 위해서.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자, 지금 기역과 디귿이 대동법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선해첨이라고 하는 게 원래 대동법, 원래 이름이 선해법이었습니다. 선해법. 알겠죠? 그래서 대동법을 관장하는 관청이 선해청입니다. 니은의 결작, 리을의 어장세 삼박세. 이 니은과 리을은 이건 균역법하고 관련이 있죠. 균역법. 됐습니까? 딱딱딱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가 갑니다. 23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거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정조가 설치한 정치기구가 정책연구소가 이게 규장각이라고 있죠. 원래 이제 이 규장각에 검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검사관. 요즘 말하면 이제 서울대 뭐 연구직 교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정조가 어떻게 했다? 서울 출신 학자들을 규장각 검사관에 발탁을 했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사검서입니다.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서희수. 이 네 사람이 서울 출신인데 정조에 의해서 어디에? 규장각 검사관에 발탁된 학자들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뭐 규장각 하면 정조, 정조 하면 규장각, 뭐 게임 끝난 거죠.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5번. 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만상송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변경해서 밀무역을 한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후시라고 하죠. 그럼 지금 뭐 만상, 송상 이런 표현들 전부 조선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1, 2, 3, 4, 5번 중에서 뭐 다 조선기와 관련돼 있는데 동그라미 이번에 병란도. 병란도가 예성항이잖아요. 자, 여기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오케이, 말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과 27번. 자, 여러분 26번을 보시면 지금 산모듬에서 자 산모듬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열아일기에서 상공업진흥과 청문물 수용을 주장했답니다. 뭐 누구겠습니까? 연안 박지원이죠.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박지원 고르라는 소리죠.
자,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홍전 등의 한문단편을 통해서 자, 당시에 뭡니까? 양반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했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이 이게 자, 누구죠? 추사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우서라고 하는 게 누구 거다? 중상실학의 선구자격이 된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술입니다. 알겠죠? 그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27번 문제 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호에 원자가 붙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라고? 하원 출신이라는 거죠. 도화서 출신의 직업 화가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호에다가 단원, 해원, 오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죠. 됐습니까? 이 사람은 조선기를 대표하는 화가 단원 김홍도가 되겠습니다. 자, 단원 김홍도의 그림 세계 작품 동그라미 1번 요거 씨름도죠. 자, 동그라미 2번 여러분 겸재정선 누군지 알죠? 겸재정선 진경산수와 이게 금강전도입니다. 그 유명한 동그라미 4번이 뭐 같아요? 이 김홍도와 동시대 인물이죠. 해원 신윤복입니다. 이게 이제 월화정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문인화가였던 정조 때 활약한 문인화가였던 강세양. 강세양의 영통골 입구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서양화 이제 그 원금법, 명암법, 수채화기법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거죠. 됐습니까? 제가 지금 일단 27번까지를 잘라가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까지가 정근대사예요. 칠판 지우고 28번부터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근현대 쪽이 되겠습니다. 28번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28번을 보시면 이제 요 문제가 뭔가 좀 거창해 보이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뭐 문제 사이즈도 크고 거창해 보이지만 이 가는 지금 이건 정족산성 양은수 나오니까 이건 이제 병인 양료죠. 그 다음 이제 나는 요건 뭡니까? 광성진, 어제연 나오니까 요건 신미 양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기 있었던 두 차례 양료 요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뭐 당연히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겠죠.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바로 이제 병인 양료와 신미 양료 사이 뭐 여러분들이 굳이 연도는 외우실 필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9번 갑니다. 그러니까 29번은 이제 키워드가 이제 보빙사죠. 이 보빙사는 자, 미국과의 수교 1년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이제 미국과의 수교 조약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국대우라고 하는 걸 최초로 인정한 게 바로 이제 미국과의 수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강화도 조약. 자, 그다음에 이 강화도 조약에 딸린 부속 조약에는 이 최국대우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문제 갑니다. 30번 문제. 자, 요거 뭐 갑신정변 문제 간만에 나왔네요. 자, 갑신정변은 1, 2, 3, 4, 5번 중에서 갑신정변과 관련된 걸 골라라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3번에 한성조약, 텐진조약, 요게 이제 갑신정변의 결과 맺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물포조약, 상민수립 무역장정, 요건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 맺어진 거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은 제가 앞에서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32번하고 33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화기인데 32번을 봤더니까 이건 이제 뭐 여성 의병장 중에서 이제 윤희순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갈 것은 자,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일어난 그러니까 이제 구한말 3차 의병이죠. 3차 의병 바로 이제 정미 의병 묻는 겁니다. 알겠죠? 1, 2, 3, 4, 5번 중에서 정미 의병을 묻는 거죠. 자, 13도 창의군이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뭐 정답은 쉽게 5번이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최익현 나오면 요건 이제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 직후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의 민종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번과 3번은 자,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자,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뭐랄까, 이 문제는 조금 한번 꼬아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이제 경인선 철도죠. 경인선 철도의 개통 시점은 1899년이 맞는 걸까요? 1900년이 맞는 걸까요? 1900년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왜? 1899년에 노량진에서 그 제물포 구간에 경인선 철도가 개통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용산철교 있죠. 그 용산철교가 1900년에 완공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서대문 정거장에서 그 이제 서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금 서울역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99년이 아니라 1900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겠죠? 자, 그러면 요때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죠. 이 동그라미 5번밖에 없습니다. 한성사범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1895년 제2차 가보개혁 때 요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33번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를 한번 살짝 좀 뭔가 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34번부터가 이게 일제강점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문제가 많아요. 41번까지가 전부 일제강점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4번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신흥무관학교가 나왔죠. 신흥무관학교는 이제 뭐, 요 만주. 자, 만주 중에서도 이제 뭐, 서간도의 삼원보라고 하는 곳이죠. 삼원보. 아마 삼원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 가보면 이제 그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자, 만주 지역에 이 독립운동이 어떤 그 뭡니까? 이게 만주 지역의 어떤 민족운동, 독립운동 고르면 정답은 경학사가 나옵니다. 요 경학사라고 하는 게 삼원보,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사람들이 이회영, 그다음 이제 뭐 이시영, 이회영 뭐 이런 분들인데 요 분들이 이제 경학사라고 하는 민족 단체를 만들었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이 동그라미 이번에 권업회 나오면 요건 이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대주성 국민군단 하면 요거는 이제 미주 지역입니다.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동그라미 5번에 흥사단. 요거 안창호가 만든 거죠. 요 흥사단도 요게 미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 그다음에 갑니다. 35번에 보시면 뭐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3.1 자, 만세 독립 시위를 말하는 거죠. 뭐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3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건 뭡니까? 토지조 사업이라고 하는 게 19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 전개가 됐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1910년대를 고르란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애국반, 동그라미 5번에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했다. 동그라미 1번과 5번은 이게 일제 말기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은 20년대죠. 자, 그런데 요 신문지법 보안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1907년, 그러니까 한일 강제병합 전에 이 통감부 시절에 이 신문지법 보안법 같은 이런 악법들이 이미 제정이 됐거든요. 그때는 대한제국 시절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고. 37번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단군신앙이 나왔고 나철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나철. 나철. 자, 나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단군신앙을 기반으로 이제 그 만든 민족 종교가 이게 대종교죠. 대종교. 원래는 이제 이 대종교라고 원래는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단군교라고 했죠. 1909년에 창시가 됐습니다. 자, 그 중심인물이 나철이죠.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이 대종교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중강단입니다. 중강단이라고 하는 건
대종교인들이 만든 항일단체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중강단이 뭐로 개편됩니까? 북로군정서군으로 개편되죠. 북로군정서군 이름 들어봤죠? 청산이전투의 그 주인공이 북로군정서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이제 무장독립운동을 물은 거죠. 무장독립운동. 자, 여기서 사실 제일 빠른 건 뭐냐? 청산이전투 직후에 일본군의 보복이 이게 간도참변이거든요. 21년 여름, 그러니까 20년 겨울입니다. 자, 그리고 21년 여름에 자유참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25년에 밀서협정. 사실 요거는 물론 이제 여기를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문제가 엄청 쉬운 문제는 솔직히 아니에요.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39번 갑니다. 39번을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영화 아리랑이죠. 여러분 영화 아리랑은요 1926년에 단성사에서 개봉한 무성영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신금을 울린 뭐 일제강점기의 제일 유명한 영화가 이게 아리랑이죠. 자 나홍규가 감독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극본 감독 주연 배우 전부 이 나홍규가 맡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 아리랑이 처음 상연되기 시작할 때가 1926년이니까 그때 무렵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5번에 카푸.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신경량파 문학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현실 참여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문학 장르가 이게 카푸. 자, 이들이 조직한 단체가 카프입니다. 조선 프롤레타리아트 문학단체의 줄임말이죠. 요런 문학 경향을 신경량파 문학이라고 합니다. 20년대 중후반이죠. 됐습니까? 분명히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강조를 안 했으면 진짜 제가 똥종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 2, 3, 4번은 전부 단원이 달라요. 요건 전부 개화기입니다.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40번 문제 갑니다. 40번 문제를 보시면 뭐 국민학교 그 다음에 이제 충일전쟁 이후 뭐 그러니까 뻔할 뻔짜죠. 제가 이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1941년에 제정된 건데요. 이제 그 조선인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제정한 악법 중에 악법이 이게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되겠습니다. 1941년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1번. 진짜 오랜만에 조수왕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수왕 선생은요. 그 독립운동가이자 그 위대한 사상가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손문, 그 순원 선생의 삼민주의의 영향을 아마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삼균주의라고 하죠. 삼균주의. 이 삼균주의를 조소왕 선생이 일찍이 30년대 초에 이제 제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삼균주의 이념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제정할 때 그 건국강령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게 이 삼균주의가 되겠습니다.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알겠죠? 지금 쭉 읽어보면 이 인물은 누구다? 바로 조수왕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조수왕과 관련된 걸 골라라는 겁니다. 조금 아마 41번 문제는 원래 이제 한국사에 특히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이 문제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5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이제 이상설 선생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뭐 1번 신채호, 2번 박은식. 뭐 이건 뭐 유명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2번. 자, 42번부터가 이제 현대사입니다. 근데 현대사, 이번에도 현대사 문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42번에 보시면 이제, 자, 맨 마지막에 김구, 김규식 나오죠. 남북 지도자 회담 나오죠. 언제겠습니까? 50총선거를 자, 여러분 뭡니까? 앞두고
이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김구, 김규식 선생이 자, 북쪽 지도자들한테 서울이든 평양이든 개성이든 조건 없이 만나자. 조건 없이 만나서 우리 민족의 통일 독립 정부 수립을 논의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자, 여러분 42번에 자,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마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43번 갑니다. 43번을 봤으니까 이게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고위급 회담. 자, 뭐죠? 노태우 정부죠. 알겠습니까? 자,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 자, 여러분,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태우 정부의 노력. 1, 2, 3, 4, 5번 중에서 노태우 정부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소리죠. 제가 하는 거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자,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딱 한 문제씩. 무조건 남북대화 문제가 나옵니다. 77선언이 노태우 정부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4번 문제 갑니다. 44번 문제를 봤더니가 이게 지금 뭡니까?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답니다. 여러분,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 말고 뭐 있겠습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언제 체결된 겁니까? 6.25 전쟁이 끝난 몇 달 뒤죠. 1953년 10월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거 몰라도 돼요. 문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거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뒤에 있는 거 동그라미 2번에 요 자유당 말기죠. 58년, 59년에 있었던 자, 진보당 사건 말하는 거죠. 얘가 제일 뒤입니다. 봐보세요. 반민특위가 설치된 건 1948년 말이죠. 반민법이 제정된 게 1948년 9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발체견. 1952년 6.25 전쟁 중이죠. 동그라미 4번의 에치슨 라인. 6.25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이죠. 50년 1월입니다. 동그라미 5번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1949년입니다. 전국회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45번 문제. 자, 45번 문제 쉬운 문제 아닙니다. 가가 지금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니까 이건 유신헌법이죠. 1972년에 만들어진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뭡니까? 자,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8차 견, 전두환 헌법 말하는 겁니다. 1980년에 만들어진 헌법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밖에 없죠. 유신헌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적수의 3분의 1을 자,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대해서 뭡니까? 뽑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6번 갑니다. 46번은 이거 김영삼 정부죠. 46번은 이건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뭐 처음에 나오는 게 금융실명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있었던 그 IMF 외환위기를 말하는 거죠. 1, 2, 3, 4, 5번 중에서 김영삼 정부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수출 100억 불? 1977년이죠. 그다음에 FTA. 이 미국과의 FTA, 한미 FTA는요. 노무현 정부에서 타결이 됐고 실제로 발효가 된 건 이명박 정부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3조 황하면 맞습니다. 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300산업하면 50년대죠. 그 김영삼 정부 때 1996년에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자, 여러분 뭡니까? 그 OECD의 26번째로 회원국이 됐죠.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47번 문제를 보시면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이제 47번이나 49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굉장히 최근 일이라 좀 어려워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호주제 폐지. 그다음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이 노무현 정부거든요.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노무현 정부를 고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47번이나 49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 47번이나 4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48번은 제가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49번도 마찬가지죠. 요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여성부가 만들어진 거,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거, 전부 이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50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뭐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게 지난 이 30년 사이에 많이 그래도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지금 뭐 선거 치르다 보면 이제 나타나죠. 이번 총선도 그랬고. 자, 여러분 그 지금 가는 228 대구 의거라고 하죠. 4.19 혁명의 발단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다음 이제 나는 뭡니까? 5.18 민주운동 바로 광주죠.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 가와 나. 자, 여러분 대구에서 국채 보상 운동이 처음 시작된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을, 한일할, 이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전라도 광주, 일제강점기 때 그 있었던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라도 광주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죠. 리을은 여기가 뭡니까? 자, 요거 4.19 혁명의 발단이 되는 그 마산의거 말하는 거죠. 자, 마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지금 없고요. 창원시 마산구가 됐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문제를 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뭐 총평하자면 그렇게 쉬운 회차는 아니었다고 봐요. 절대 쉬운 회차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사 쪽에 조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갖지 않으면 상당히 좀 생소한,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자, 71회 준비해서, 71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저랑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